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 가톨릭 장애인 사목협의회를 담당하고 있는 김재섭 신부입니다. 3년 됐을 거예요. 2018년도니까 3년 전에 저희 한가장 주최로 이 탈시설에 관한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세미나를 했는데, 예, 찬반이 굉장히 격렬하게 논의됐었어요. 너무 분명하게 찬반이 갈렸기 때문에 뭐 하나된 입장을 표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결론 없이 그때 세미나를 마쳤고 뭐 후속적인 조치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는 뭔가 좀 정책적인 대안을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먼저 표를 좀 보시겠습니다. 전국에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263만 명 정도 됩니다. 물론 등록을 기피해서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들도 꽤 많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이들 중에서도 특히 발달 장애인 수는 49만 8천 명, 약 50만 명이 되는 거죠. 여기는 발달 장애인은 이제 지적 또 뇌병변, 자폐성 장애를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39만 8천 명 정도고, 심하지 않은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이 9만 9천 명. 그 전체 등록 장애인 수를 본다면은 발달 장애인의 수는 19%에 지나지 않지만, 그 중에 중증, 즉 심한 장애 비율이 80%로 상당히 높게 나타납니다. 다음 표는요, 지금 전국에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현황입니다. 2021년 현재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은 1539개소이고, 시설에 입소 중인 장애인은 2만 9천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중에 발달장애인이 80%가 넘는 2만 3,7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거주자 중에 중증이 98.3%, 경증이 1.7%이며, 중증의 대부분은 발달 장애인입니다. 또한 24시간 1대1 케어를 요하는 최중증 장애인, 여기에는 이제 뭐 폭력, 자해, 뭐 정신장애 등, 이러한 최중증 장애인들은 시설에서도 꺼려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돌보아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연로해지거나 돌아가시게 되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고 말지요.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입소 대기자가 625명으로 나와 있는데, 참 이해하기 힘든 숫자입니다.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시설 운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는 터무니없는 숫자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인의 경우만 해도 시설 입소 대기자 수가 용인시만 330명, 또 수원시만 250명에 이르고요. 또 전국적인 것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전체 전국적으로 볼 때는 아마 그 숫자가 수천 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설 폐쇄를 반대하는 부모님들의 입장을 이렇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뭐 지금도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당사자나 부모들에게 대책 없는 지금과 같은 탈시설 정책은 작은 희망마저 빼앗는 격이 됩니다. 그분들이 왜 시설 입소를 원하겠습니까? 정부의 탈시설 정책이 정말 올바르고 가능성 있는 것이라면,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들을, 현재 시설에 입소해 있는 이들을 퇴소시켜서 탈시설화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금 입소를 대기하고 있는 이들이나 또 재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부터 그 대책을 마련해서 그들이 시설에 대한 미련을 갖지 않고 사회 속에서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을 인권 유린의 장소로 보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편견입니다. 물론 과거 일부 시설에서 인권 유린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또 현재보다는 과거에 더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도 극소수지만 직원들에 의해서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들은 장애인 인권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있고 또 다양한 형태의 생활 프로그램으로 개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으로 사회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자립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탈시설인지 뒤집어 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로드맵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리고 10여 년 후에는 완전 폐쇄를 운운하고 있는데 이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권 문제는 장애인 시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회에서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도 있어요. 또 노인요양원에도 있어요. 또 학교에도 있습니다. 또 일반 회사에도 있어요. 이런 기관들에 똑같이 적용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또 이런 인권 문제가 있으니까 10년 후에는 다 폐쇄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별히 장애인 시설에서만 이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게 정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식당이나 주점 같은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하지 않지요. 영업전지에 뭐 15일 주고 뭐 경고 주고 뭐 해요. 아니 일반 식당이나 주점 같은 게 원스트라이크 한다 하더라도 폐쇄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다른 식당이나 다른 주점 이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 시설이 폐쇄되면 기존 거주인들은 갈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시설이 많아서 정말 골라서 갈 수 있고 언제나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이 폐쇄가 된다면은 그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거주인들은 부모가 있으면 부모 곁으로 가겠죠. 또 어떻게 하든지 뭐 다른 시설로 갈 수 있으면 갈 수가 있겠죠. 그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정부에서 폐쇄는 시켰지만 책임은 안 져요. 그다 누구의 몫이에요? 부모의 몫이 되고 그 정부에서 책임지고 더 나은 시설이나 지역사회에서 돌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면 몰라도 뭐 이러한 처사는 기존 거주인들의 인권과 또 거주권을 생각하지 않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시설 폐쇄를 반대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뭐 중증의 자녀들을 두고 있고 또 고령화나 부재시 처하게 될 자녀들의 고통에 직면하는 현실적인 요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부모님들의 입장도 있습니다. 뭐 2017년 잘 아시겠지만은 장애계에서는 3대 요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부모님들 입장인데 뭐 장애 등급제 폐지 이거는 2019년 7월에 이루어졌죠. 또 부양 의무제 폐지 뭐 제가 알기로는 2022년 뭐 예정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장애인 수용시설 완전 폐지 이 세 가지를 내걸었는데 또 요즘 이제 탈시설 로드맵이 나오고 나서는 또 어떤 조건을 내세웠냐 하면은 이제 국가가 책임을 져라 하는 거예요. 국가 책임. 또 하나는 당사자 권한. 또 하나는 또 시설 폐쇄를 얘기합니다. 그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부모들은 또 얼마 전 8월 20일 날 장애인 권리보장법 또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이 양대 법안 출범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시설에 두고 있지 않은 그들이 굳이 시설 폐쇄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설이 아닌 가정과 사회에서 자녀를 돌보고 싶은 그들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재가에 대한 사회적 재정적인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약해서 결국에는 원하지 않아도 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다고 뭐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시설 폐쇄로 인한 잉여 자금과 인력을 재가에 투입해야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또 부모들의 고령화와 사후에도 안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탈시설은 정말이지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따라서 시설은 그대로 두더라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요구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정책 전환 없이 무대책인 상황에서 시설 폐쇄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성 없는 이상적 요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시설에서 탈시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수도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릉 애지람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강릉 애지람은 경증장애인 주거시설입니다. 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이 내용을 이제 변환을 시켰어요. 이제 지적장애인 사회복귀시설로 이렇게 전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뭐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애지람 공동체는 수년 전부터 사회복귀시설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모토는 사회 속으로예요. 그래서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하고 우리는 그들이 그 속에서 자기 결정권을 통하여 개성을 발휘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해야 한다. 이런 모토로 인해서 또 여러 자립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격리된 대규모 집단 거주시설을 탈피해서 장애인들이 인간 존엄성에 바탕한 평등권과 시민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설의 소규모 가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일반주택 거주 형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강릉 애지람의 그 성과가 있죠. 현재 입주자는 현원이 40명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고 또 입주자 취업과 자립홈에서 거주하는 이들이 20명입니다. 반반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현재 자립홈이 10호까지 마련된 상태고 두 분은 이미 이제 퇴소를 했어요. 완전 퇴소를 해서 자립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성과지요. 그리고 20명은 뭐 10개 자립홈에 이렇게 나뉘어서 독립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그들을 돌봤지만 지금은 방문과 전화로 돌봐주고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 정원 40명이 전에는 한 시설에서 살았던 것과는 달리 절반 정도 줄어들어서 이제 시설에 거주하는 이들도 생활 공간이 넓어지고 보다 가정과 같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을 이제 깨닫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자립 문제입니다. 현재 입주자 대부분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고 또 최종 목적이 전체 입주자의 자립 지원이지만 현실적으로 독립생활이 불가능한 이들이 여전히 50%를 상회합니다. 이들은 자립홈에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시설에서 계속 돌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자립홈에서 독립생활을 하는 장애인 중에서 완전 독립하여 퇴소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들도 많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두 명이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힘들어요.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번에 그룹홈을 이루고 사는 그 장애인들이 연로해지거나 또 사정상 다시 시설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 문제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을 벗어나 독립생활을 한다고 해서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또 직장에 취업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에즈람 공동체에서는 지난 3월에 프란치스코의 재단원의 도움으로 카페를 마련해서 장애인 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그냥 사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도시와 지방의 차이도 크죠. 세 번째는 뭐 재정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립펌 10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시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죠, 지원받고 있는 곳은 한 곳뿐입니다. 10군데 중에. 그리고 5개는 본인 부담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했고 나머지 4곳은 재단 지원금이나 후원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사회에서 인권 문제입니다. 현재의 시스템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이 지역사회에서는 잘 보장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 곳곳에는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인권 자체를 침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장애인들은 더 취약하죠. 그 취업한 장애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 또 직장에서의 성추행, 사기 등 이러한 것들에서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는 시피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이런 한계점을 보면서 앞으로 바람직한 장애인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몇 가지 대안책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유든 시설 입소를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탈시설이나 시설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한 정책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시설을 원하는 장애인이나 장애인 부모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에서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봅니다. 탈시설이나 폐쇄 대신 기존의 시설을 다양화할 필요성이 있고 재가나 독립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기반도 마련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첫 번째로 장애인 공동체 마을 형성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공동체 마을을 형성해서 생활하는 곳이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해서 직접 사회와 마주하기 힘든 장애인들과 가족들이 모여 살면서 사회화의 과정을 습득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주시설의 기능 변화가 되겠습니다. 강릉 에즈람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거주시설이 단순한 숙식을 제공하는 기능에서 사회복귀시설로의 기능으로 변화하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자립홈을 마련해주고 취업의 기회를 넓혀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립홈은 그 기능을 강화해서 지역사회 거주 전환의 중간 단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역별 장애인 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들의 유형이 다양하고 특히 발달 장애인의 경우 개별적 특성이 있어서 1:1 맞춤형의 재가 서비스가 요구되기에 재가 서비스 확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자리 알선과 또 보호와 관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기에 지역별 장애인 센터 운영과 이를 위한 충분한 직원 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장애인 유형별 전문 요양원을 마련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그들만을 위한 전문 요양원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에 있어서도 노인 거주시설과 노인 요양원을 분리 운영하는 것처럼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장애인들이 중증화, 고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시각, 또 청각, 그리고 발달장애인은 일반 요양원에 융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형별로 전문화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전문 요양원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애인 유형별 전문 병원도 설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전문 요양원과 마찬가지 이유로 전문병원 역시 필요합니다. 얼마 전 그 중증장애인 부모회와 김부겸 총리 면담에서 시설의 폐쇄 및 신규 설치 제한 등 극단적인 선택을 제외하도록 하고 탈시설화 반대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하겠다는 총리의 답변을 들은 상황이니 좀 더 희망을 가져보면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또 정부 부처와의 대화와 건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